안녕하세요. 12개월 뒤에 은희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선 제 피부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제 피부는 붉은기가 조금 올라와 있는 수분 부족형 지성입니다. 출산 후 일하랴, 육아하랴, 남편과 유튜브하랴 바쁘게 지내며 피부 관리에 소홀해지다 보니 예전보다 더 푸석푸석해지고 통조도 여전하고 가끔씩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여드름과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통조도 그렇고 여드름 자국도 그렇고 그래도 아직 참 민망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고 있어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제가 애용하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짜잔! 진정 효과가 있다는 시카 크림인데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진정 회복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사로서 진정성 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카 슬리핑 마스크.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이라면 시카 크림이라는 거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시카 크림이라고 불리는지, 그 시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카란 호랑이가 자기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어떤 풀에 몸을 비벼 치유하는 걸 보곤 그 풀을 병풀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부터 병풀은 사람들의 각종 상처 치유에 사용되어온 아주 고마운 식물인데요. 병풀의 학명 센텔라 아시아티카, 여기서 스펠링을 따온 시카가 되는 거죠. 화장품 업계에서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을 일컫기 위해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풀 추출물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서 자막으로 설명드릴게요. 모두 다 손상된 피부를 케어해주고 자생 효능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시카 슬리핑 마스크에는 다른 시카 제품에는 없는 아모레퍼시픽만의 특허 성분 흑효모 발효물인 아우레오 바지디움 플로란스 포먼트 아우레오 바지디움 플로란스 포먼트? 아우레오 바지디움 플로란스 포먼트가 들어있어요. 흑효모 발효물은 영어로는 포레스트 이스트라고 하는데요. 한국 미생물학회의 자료를 보면 마데카소사이드 대비 포레스트 이스트가 111.9% 더 높은 자생효과를 가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일반적인 시카크림보다는 좀 더 높은 자생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 피부과 테스트, 민감성 패널 테스트,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 모두 완료했고요. 이와 같은 9가지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9프리 포뮬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제가 애용하는 화해 어플 사용해봤는데 20가지 주의 성분, 알러지 유발 성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민감성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부에 유수분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유수분이 급격히 줄어드는 슬리핑 골든타임을 바르면 피부를 집중 케어해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제품 흡수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귀차니즘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여러 제품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개를 쓰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이 필요했는데 시카 슬리핑 마스크는 크림이다 보니 사용 후 다음날까지 보습력이 좋았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발라지는데 지금 제가 좀 손에 많이 덜었네요. 그렇다고 유분이 막 많은 것도 아니라서 기름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크림 스킨. 라네즈 크림 스킨은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대형은 스킨이지만 크림과도 같은 보습력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들 화장품 구매할 때 검색 본능 있잖아요. 화장품 가게에 서서 초록창으로 막 검색해보고 그래서 저 역시 이 제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고 보니 스킨케어 제품 중 베스트에 꼽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만 몰랐나요? 찹토 스킨? 닥토 스킨이라고 불리는데 세상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애기 엄마가 되니 이런 신조어와는 거리가 멀어졌나 봅니다. 찹토 스킨, 손바닥에 토너를 덜어 피부에 두드리며 수분을 흡수시키는 방법. 닥토 스킨, 화장솜에 토너를 충분히 묻혀 피부결대로 닦아내며 세안 후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 스킨에 크림 한 통을 담은 보습 기능의 스킨이라고 하여 어떤 성분이 보습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제품엔 특이하게도 백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White Lip Tea Water. 발음이 좀 구렸나요? 아모레만에 특화된 극차광 재배법으로 광합성량을 조절하면서 일반 녹차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훨씬 풍부하게 재배한 성분이었습니다.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어찌되었건 덕분에 수분 공급이 더욱 잘 되고 민감성이라면 홍조나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에 문의해서 자료를 더 받아보았는데 수분 측정기로 일반 스킨과 크림 스킨을 비교해봤을 때 수분 유지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왜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는 녹차 우린물로 세안하라고도 하잖아요.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한창 여드름 때문에 고민일 때 녹차 우린물로 열심히 세안해서 진정 효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 외에도 천연 미립자 오일,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성분이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역시 제가 늘 사용하는 화해 어플로 확인해봤고요. 20가지 유해 성분, 알러지 유발 성분 없이 저자극 성분으로 이루어진 착한 구성이었습니다. 브랜드에서 실제 테스트 결과 크림과 동등한 수준의 보습력이 유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속건조가 워낙 심한 편이라서 스킨만 사용하긴 아쉬워서 밤엔 슬리핑 마스크를 한 번 더 발라주고 잤습니다. 개인마다 피부 타입에 차이가 있으니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한 번씩 테스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는 지성 피부라는 이유로 기초 제품을 스킨과 수딩젤 정도로만 가볍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용할수록 수분 부족이 더 심해지는 걸 느껴서 요 근래 이 두 가지를 짝꿍템처럼 사용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보습이 더 잘 되는 걸 느꼈고 홍조가 조금 더 진정된다는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성이라서 유분이 없는 제품들을 사용했던 건데 이번 라네즈 제품을 썼을 때도 다행히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예전에도 다뤘지만 제가 화장품 볼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 성분과 제조사가 있었죠. 제조사는 아모레퍼시픽 자체라서 믿음이 가고 성분도 저자극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저와 같은 건조 피부, 홍조, 예민 피부를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 지인, 친구들에게 공유해주면 참 좋겠죠. 이상 구독하면 건강하고 예뻐지는 채널 시기월드 은희 약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